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횡단여행과 세계문명기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불과 2세기 전까지만 해도 석기시대 수준의 삶을 영위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문명화가 덜 된 남태평양상의 뉴기니 섬으로 눈길을 돌리려 합니다. 2년 전 여름 저는 인도차이나 반도와 호주 대륙 사이에 있는 수많은 섬들의 모임인 말레이 제도를 탑승하기 위하여 5,200km나 되는 인도네시아 열도를 횡단하여 인도네시아 제일 동쪽 곳 파푸아주 정글 속 한 원주민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때 보고 느낀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그리고 뉴기니 섬 동쪽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에 관한 이야기도 차차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이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중고등학교 시절 태평양 전쟁에 관한 많은 책을 읽는 탓도 있지만 1972년 세계적인 명저 총균세의 저자 제로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뉴기니 바닷가를 거닐고 있던 도중 그곳 정치인 얄리로부터 왜 흑인은 백인처럼 다양하고 유용한 재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답변을 못하다가 25년간의 연구 끝에 펴낸 책의 영향도 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문했던 마을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로서는 문화인류학에서 말하는 문명에는 우열이 있으나 문해에는 우열이 없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들 나름의 전통문화를 잘 계승하고 보존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명의 우열의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는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기니 섬은 열대우림이라고 하는 기후생태적 특성과 섬이라고 하는 지리적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했던 마을에서 생생하게 보여준 부족 간의 전투 장면을 마치고 그들의 상업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2만 5천 명 정도의 와메나시 중심가에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홍보하는 깃발을 보면서 이들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한절기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